안녕하세요, 장기택입니다. 독일 함부르크에서 지금 폭스바겐 ID2 지금 딱 이 컨셉트카 이 한 대만 지금 있어서 지금 전 세계 기자들이 지금 촬영하느냐고 했는데 저도 들어가서 조금 찍어보겠습니다. 이게 잘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들어가서 부딪혀 보죠 뭐. 자, 폭스바겐 ID2는 폭스바겐이 지금까지 만들어 왔었던 모두를 위한 차, 이거의 2025년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지금은 컨셉트카고요. 예, 요게 거의 기본으로 해서 양산화 작업을 거쳐서 2025년부터 25,000유로 이하의 가격부터 시작되는 아주 합리적인 가격의 전기차로 팔릴 예정이고요. 폭스바겐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차 크기는 폭스바겐 폴로 정도의 크기인데 안에 실내는 거의 폭스바겐 골프 수준으로 넓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폭스바겐 ID2를 현지에서 설명을 하면서 폭스바겐 비틀이라든지 폭스바겐 골프 이런 차들을 올드카들을 계속 저기서 왔다 갔다 거리게 하면서 폭스바겐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 폭스바겐이 전 세계 사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었었던 모두를 위한 차, 진정한 국민차 이런 걸 만들어 왔었던 것처럼 ID2도 그런 정신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5년에 모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탈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그런 자동차로서 폭스바겐 ID2라는 차를 만들 예정이다 라면서 이제 컨셉트카를 보여줬는데 그냥 ID2가 아니고요. 보시면 ID2 All 이름입니다. ID2 All. 폭스바겐 ID2 All. 모두를 위한 폭스바겐 ID다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겠고요. 디자인의 좀 디테일을 이렇게 보시면 뒤부터 이렇게 보시면은요. 뒤에 부분에 이 빵빵한 볼륨감이 폭스바겐 골프 GTI를 보는 듯한 느낌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 붉은 등이 이렇게 연결된 거는 차를 상당히 스포티하게 보이게 해주죠. 네, 그리고 이제 이 테일램프가 조금 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뒤에 엉덩이가 조금 올라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면서 뒷부분이 밑에 이 디퓨저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본격적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스포티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폭스바겐 ID2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이 C필러라고 합니다. C필러. C필러가 이렇게 V자로 V자로 되면서 폭스바겐 골프에서 보여줬었던 C필러가 V자로 꺾이는 이 C필러를 통해서 폭스바겐의 아이덴티티 이런 걸 살렸고 이 폭스바겐에서 이 C필러 이렇게 두툼하게 하는 거는 뒷부분에 든든한 뼈대를 의미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살려서 ID2를 디자인했다라고 합니다. 5도어 해치백이죠. 전체적인 크기는 4m가 약간 넘는 폭스바겐 폴로랑 비슷한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B세그먼트 전기차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예전에 팔았었던 현대 클릭 정도의 크기고요. 베뉴보다 조금 낮죠. 그러니까 베뉴는 SUV고 요거는 그냥 B세그먼트 해치백 정도의 크기의 이제 전기차죠. 지금 타이어가 20인치 휠이 껴진 좀 큰 타이어가 껴 있어서 차가 상당히 당당해 보이는데 네, 그리고 옆에 이 문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문짝은 손잡이가 달려 있고요. 뒷문짝은 손잡이가 이렇게 문짝 사이에 숨겨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마치 쿠페를 보는 듯한 문짝 두 개짜리 쿠페를 보는 듯한 스포티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해치백은 뒷부분에 여기 막 손잡이까지 넣고 그렇게 되면 이 뒷부분이 상당히 조잡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해치백들은 뒷문짝 손잡이를 많이 이렇게 숨기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스파크가 이런 손잡이로 숨기는 방식으로 많이 했었죠. 예, 뒷부분이 좀 조잡해지고 그러는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손잡이를 이쪽에다 많이 숨겨서 디자인을 합니다. 자, 앞부분을 보기 위해서 조금 이쪽으로 가볼게요. 그 폭스바겐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가장 합리적인 얼굴, 가장 폭스바겐다운 얼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컨셉트카이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나오지는 않고 조금 바뀌긴 하겠지만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렇게 주간주행등이 쭉 연결이 되어 있고요. 헤드램프는 여기에 이렇게 아주 간결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라인도 상당히 최소화해서 쓴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바퀴가 있는 부분을
조금 볼륨감을 줘서 차가 상당히 박시하면서도 잘 달리는 자동차의 느낌을 잘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차 한 대에 전 세계 기자들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에서 오늘 행사가 끝난다고 합니다. 폭스바겐 ID2는 25,000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3천만 원이 조금 넘는, 한 3,200, 3,300만 원 정도의 합리적인 가격의 전기차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요. 2025년부터 팔 예정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폭스바겐 MEB 플랫폼으로 만들어졌는데 전륜구동이에요. MEB 플랫폼이 지금까지 만들어진 차 ID4나 ID5나 뭐 이런 차들 보면은 다 후륜구동 기반이었는데 지금 요 차는 전륜구동 구조의 MEB 플랫폼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전륜구동이기 때문에 앞쪽에 회생제동으로 되겠죠. 그리고 뒷바퀴에는 회생제동 기능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뒷바퀴 사이에는 전기모터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디스크 브레이크로 이렇게 설계가 되고 있는데 아마 양산차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ID3에 이 디스크 브레이크가 안 들어가고 드럼 브레이크가 들어간 거는 ID3는 후륜구동이기 때문에 뒷바퀴에서 회생제동을 하거든요. 네, 뒷바퀴가 회생제동을 충분히 하기 때문에 ID3는 디스크 브레이크를 안 쓰고 드럼 브레이크를 쓴 거고요. 이거는 좀 전륜구동 방식이기 때문에 뒷바퀴에 디스크 브레이크를 일단은 썼습니다. 배터리는 한 75kWh 정도가 들어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225마력 정도의 파워를 낼 거라고 하고 시속 100km까지는 7초 정도 걸릴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25년에 나올 차이기 때문에 2025년에도 시대에 맞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탈 수 있는 가장 대중적인 전기차, 폭스바겐 비틀이 많이 팔렸듯이, 그리고 폭스바겐 골프가 많이 팔렸듯이 폭스바겐 ID2 All, 모든 사람들을 위한 폭스바겐 ID가 또 비틀과 골프에 이은 또 하나의 히트작이 되기를 바라면서 폭스바겐 ID2를 오늘 독일 함부르크에서 이렇게 신차 발표를 했습니다. 안에 실내는 지금 못 들어가고요. 트렁크도 못 열고 뭐 아무것도 열지는 못하게 하고 그냥 컨셉트카기 때문에 이렇게만 둘러보는 정도로 실내만 잠깐 이렇게 안에 잠깐 볼까요? 실내가 그냥 뭐 예. 뒷좌석은 없어요. 뒷좌석은 아예 막혀 있고요. 앞좌석은 그 대시보드가 그냥 요 정도로 생겼습니다. 대시보드 보면은 요 앞에 센터 콘솔에 충전하는 휴대폰이 두 개 넣을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이제 충전하는 건 이제 두 개가 있어야 됐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요, 이 B포스트, 이 B필러와 이 문짝이 거의 단차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리창을 양쪽에서 이렇게 잡고 있는 게 아니고 요 뒤쪽에서만 잡고 있는 거예요. 요 방식을 이제는 많이 쓰죠. 폴스타3도 요 방식이고요. 볼보 EX90도 요 방식입니다. 그리고 현대기아도 요런 방식을 많이 이제 써야 돼요. 왜냐면은 이 전기차는 공기저항 계수가 중요한데 이 문짝 단차에서 공기저항을 상당히 많이 받고 거기서 바람소리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프레임리스 도어까지는 아닌데 프레임까지 열리는 도어인데 이 프레임과 이 유리창을 단차를 거의 없게, 그러니까 유리창을 한쪽에서만 딱 잡고 있는 그런 방식이에요. 타이어는 225, 40, 20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요. 일단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독일 함부르크 현지에서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복잡해가지고 고맙습니다. 미디어 오토.